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곧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삶에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죄의 그 죄의 영향, 그 죄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죄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인한 그 피해를 너무 아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들이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축복,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왕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나의 세계, 나의 세상,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그 예수 왕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생명 얻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세상은 믿음이 없어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생명의 삶에는 오직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신비로운 세상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